최근 3년 동안 전국 초, 중, 고등학생 14만 명이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학교 내 전염병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에서 지난해까지 학생 14만 1,300여 명이 유행성 이하선염이나 수두, 수족구병, 또 유행성 결막염, 인플루엔자, 결핵 등에 걸렸습니다. 해마다 초중고생 5만 명, 학생 1,000명당 7명꼴로 전염병에 걸린 셈입니다. 학년별 발병 건수를 보면 중학생은 2011년 9,500여 명에서 이듬해 7,800여 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다시 9,2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